2000cc, 3000cc 제품인데요. 이거는 냄비 만드는 모양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방금 바깥으로 젓고 여기에서 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한번 당겨주면은 그러면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가까워지죠. 요거를 결합을 시켜주는 거예요. 여기서 역시 똑같이 이 날개 부분 홈으로 밀어 넣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밀어 넣는 거예요. 이렇게 이쪽 보면 여기에서 밀어 넣으면 이렇게 되면은 냄비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여기가 공간이 생기면 각도가 안으로 이렇게 기울어 있는데요. 이런 것도 불꽃이 옆으로 올라왔을 때 가급적 옆면이 열을 닿는 저기 그 가능성을 줄여주려고 안으로 좀 꺾이게 그렇게 지금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기에 요 이제 뚜껑을 덮어서 가열을 하면 되는 거죠. 이 뚜껑도 여기에 있는 구멍을 만들어 주시고요. 손잡이에 그냥 끓여주면 되는 거예요. 역시 이 제품도 이 뚜껑은 앞접시로 다시 변신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코팅면이 안쪽으로 오게끔 이제 용기를 만들어야 되고 여기 선이 지금 이렇게 네 개가 크게 나 있는데요. 한 번씩 일단 접어주면은 좀 작업하기가 편해요. 편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보면 이쪽이 이제 선이 잡혀 있죠. 여기가 요 두 선이 양쪽에 있는 선이 꺾어주는 선이고 가운데 선은 일단은 잠깐 놔두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접어준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접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위에 반원형을 덮어주는 거예요. 접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중앙선을 잡아서 한 번씩 꽉 잡아주면 그러면 한쪽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접고 접고 꺾고 잡고 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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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한번 꺾어서 눌러주고 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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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꺾어서 눌러주고 그러면은 이렇게 이번에는 그릇이 또 다른 모양의 그릇이 나왔죠.